저는 싱어송라이터 나연이라고 합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해서 되게 오랜만에 무대에 섰는데 너무 긴장되네요.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네 곡을 준비했는데 세 곡 자작곡에 한 곡 커버곡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번 연도 2월에 처음 앨범을 내고 이번에 11월에 또 앨범이 나와요. 그래서 봉숭아꽃이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그거를 미리 먼저 발매 전에 들려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쓴 노래고요. 이거는 그 다들 첫사랑 있으시잖아요. 그 첫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봉숭아꽃이 그 봉숭아꽃을 물들고 약간 그 겨울에 첫눈 오는 날에 딱 그 남는 그 색깔 있는 부분을 맞으면 첫사랑이 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듣고 아 좀 뭔가 이거에 관해서 글을 쓰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첫사랑이랑 만나서 이제 만남부터 이별까지 얘기를 그 봉숭아가 물들고 이제 조금씩 색이 없어지는 그 과정으로 비유를 해서 썼고요. 이제 첫사랑과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얘기를 봉숭아로 비유를 해서 곡을 썼어요. 네. 그 점 생각하시면서 곡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처음으로 봉숭아꽃 들려드릴게요. 봐도 눈에 띄
곡이었고요. 되게 긴장되네요, 이렇게. 다음 곡은 첫사랑 곡을 했으니 이제는 짝사랑으로 넘어가 볼까요? 다음 곡은 짝사랑 곡인데 약간 짝사랑이 되게 설레면서도 슬픈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약간 짝사랑할 때 그런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쓴 곡인데 제목은 꽃갈피라는 곡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,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짝사랑 그 상대방한테 편지로 마음을 전하자니 너무 부끄럽고 말로는 하자니 내가 너무 낯가리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한테 정말 진심 있고 정성 있는 그런 마음이 될까 싶어서 그 꽃잎에다가 한번 내 마음을 뭐 적어서 보내보자 약간 라는 그런 내용으로 뭐 꽃갈피에 뭐 내 마음을 적어서 보내볼까요? 뭐 꽃잎에 내 물감을 칠해서 내 마음에 색을 칠해서 보내볼까요? 약간 이런 곡이에요. 그래서 조금 발랄하고 조금 귀여운 곡인데 짝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도 좋으시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꽃갈피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그대에게 보내드리
집안 이유 때문에 헤어지고 결국에는 여자랑 남자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어떤 하나같이 다 너무 좋은 장면들이라서 하나하나 다 곡을 쓰고 싶었는데 어떤 장면을 담아야지 좋은 곡이 나올까 생각을 하다가 그 남자랑 여자랑 이제 헤어지고 이제 남자가 엄청 너무나도 사무치게 여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. 그래서 한번 남자분의 입장에서 글을 써보자 싶어가지고 남자는 어쨌든 여자분은 뭐 중간에 뭐 결혼 뭐 약혼도 하고 뭐 하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남자분은 정말 끝까지 여자를 기다리고 끝까지 되게 생각하는 그런 배역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너무 되게 한결같고 그런 마음이 정말 좀 많이 좀 울컥한 것 같아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 한번 곡을 써봤어요. 그래서 너가 나를 잊어도 너가 나를 생각을 못해도 나는 영원히 계속 너 옆에 있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남자분 입장에서 여자한테 마음을 전하는 곡이고요. 제목은 그대에게라는 곡이고 처음에 약간 그대여 뭐 집 앞에 있는 천에 몸을 던져주세요. 그럼 제가 그대를 따라서 뭐 바다에 뛰어들어서 나중에는 뭐 같이 만나요. 약간 이런 곡이 있는데 남자랑 여자랑 어쨌든 마지막에 같이 결국에는 만나듯이 강이랑 그 하천도 결국에는 끝이 바다잖아요. 약간 이런 걸 비유를 해가지고 노래를 썼습니다. 그러면 네, 그대에게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천천히 흘러와줘